여러분, 오늘도 시작해볼게요. 이거 옹이가 파리 가서 사다준 티셔츠거든요? 나는 진짜 이딴 걸 여행 기념품으로 실제로 사다주는 걸 처음 받아봐가지고 뭐야? 이랬는데 왠지 점점 더 마음에 들어요. 저도 여행 가면 앞으로 이런 거나 계속 사올까 봐요. 마그넷 같은 거 말고. 제가 오늘은 이 파운데이션을 쓰려고 갖고 와봤거든요? 오늘 좀 엄청 하얗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톤업 크림 다 발랐는데 얼굴이랑 보이죠? 어깨랑 엄청 차이 나거든요? 이게 22호, 3호에게 추천하는 컬러라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엄청 까매서 이걸 발라도 겁나게 하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쓰려고요. 근데 오랫동안 안 까고 냅뒀더니 이렇게 너무 물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? 원래 얘가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봐봐요. 새 거랍니다. 완전 물이야. 생각보다 그렇게 하얀 것 같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오, 완전 물이야. 그리고 이따가 비닐을 쓸 거거든요? 오, 완전 물이야. 뭔가 잘못된 건가? 비닐을, 왜냐면 오늘 머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비닐을 쓰기로 했어요. 그리고 비닐을 쓰면은 내가 잘 못하는 쉐딩을 안 해도 된다. 존나 다 뜨는데?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어떡하지. 파운데이션은 제가 없는 걸로. 안녕하세요, 진지님. 저는 20살을 앞둔 여고생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약 5달 전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. 어떤 남자랑 자기라는 호칭을 쓰면서 대화하던 카톡과 차 안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목격했고,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혼자 망붕할 바에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날 카톡 내용을 본걸 이실직고했어요. 엄마는 듣자마자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에는 바람 피운 사실을 인정하더라고요. 컨실러는 클리오 컨실러. 참, 사연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, 이게 좀 전에 옛날에 온 사연이거든요. 그래서 사연 메일을 딱 읽고 메일 보냈을 때 내가 이거를 봤었어야 되는데, 내가 막 해결 방법을 주지는 못해도 내가 읽고 뭔가 했으면은 조금 더 위로가 됐을 텐데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. 저는 이런 경험은 없는데, 제가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바람 피우는 저런 카톡창 이런 거를 목격을 했다, 저였으면은 모르는 척 했을 것 같아요. 아, 잘 모르겠네.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은 기억이 엄청 오래 전이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생 때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. 저는 고등학생 때 정도 이제 머리가 커졌을 때쯤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산 기억이 없어가지고 만약 이런 일이 있었어도 어떻게 했을지를 모를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나마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살았던 초등학교 때 나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모르는 척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, 일단 오늘의 파우더는 이 프레스드 파우더 쓰겠습니다.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굳이 나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어쩌다가 알게 됐을 때 모르는 척하는 아이였거든요. 또 그게 그 나이 때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이거를 뭔가 얘기해볼 생각을 못할 나이기도 한것 같아서 그냥 숨겼던 것 같아요. 더 깊이 생각 못하고 모르는 척 해야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연과는 별개로 이 영상을 보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답니다. 제가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모르는 척을 해본 경험이 아주 많은 아이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,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.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.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지.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잖아. 차라리 엄청 어렸을 때는 그냥 충격을 받아도 깊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. 상처는 똑같이 받아도 같은 상황에서. 근데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다 보니까 고민은 나는 크게 못했던 것 같은데 진짜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, 그 상황이. 이걸 두 개를 쓸 건데, 저번 영상에서도 이 자빈드 서울 프라이머를 썼는데 저게 컬러가 있는 아이 프라이머가 나왔거든요. 거기서 오늘 저는 이 라이트 토프 컬러랑 딥 스모크 이걸 넓게 깔고 이걸 안쪽에 해줄게요.
같아요. 다른 거는 컬러를 써봤는데 이거는 처음 써봐서. 아 근데 제가 요즘 화장을 너무 안 해가지고. 아, 화장을 할 일이 없어요. 뭐 할 일 안 할 일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요즘에 집에만 있고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바쁘고 오늘은 일 안 하는 날 이렇게 마음먹은 날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가지고. 그리고 또 요즘엔 밤낮이 바뀌어서 아예 바뀌었거든요. 뭐 친구 만날 일도 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갈 일이 없어요. 근데 저 진짜 아 어제 나갔다 왔다. 어제 뭐 하러 나갔냐면 먹을 거 없어서 장 보러 갔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나간 게 그게 단거 같은데. 그리고 오늘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오늘부터 그거 이벤트 하거든요. 스타벅스에서 무슨 토끼 이벤트 해가지고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면은 스타벅스 1년 무료 이용권을 준대요. 미쳤죠? 1년 동안 하루에 한 잔씩 할수 있는 그런 걸 준대는 거야. 아니, 나 진짜 갖고 싶은데. 그래서 진짜 솔직히 요즘에 캡슐 커피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거 응모하러 커피 사러 간 거예요. 근데 꽝 뽑았잖아. 그게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라 이벤트가 오늘부터 시작이어가지고 저도 그 페이지를 처음 봤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길래 아무거나 막 탭했는데 토끼가 뽑아진 거야. 밑에는 좀 생각보다 넓게 해주고 싶어서 브러쉬에 붙여서 할게요. 엄마는 아빠가 옛날에 철없이 돈도 안 벌고 술만 마시러 다니는 등 가정에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바람을 피우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불쌍한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겠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람을 피운 엄마가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요. 또 저한테는 오빠가 한명 있는데 가끔 오빠가 와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 때는 알수 없는 회의감마저 들어요. 그렇다고 오빠와 아빠에게 알리기에는 아빠 가 불같은 성격이라 그 이후의 상황이 저에게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디다가 툭 터놓고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겪어보니까는 겪어봤으니까 좀 그냥 냉소적으로 그냥 말할 수 있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무것도 기억도 안날때 그럴 때 갈갈이 찢어져 버리는 게 뭔가 생생히 다 기억날 법한 나이대에 저런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물론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유년기에 뭔가 그런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없지만 아예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친구 이런 일이 머리가 커서 생긴 친구들을 보면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. 얘네는 지금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겪고 있으니까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몰라요. 뭐가 더 낫다고 제가 뭐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선 그랬다. 너무너무 힘들었겠다. 이 말을 그냥 제 식대로 하는 거예요. 미안하더라고요. 이 사연을 너무 늦게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딱 뭔가 위로가 될 만한 그런 걸못 해줘가지고. 저는 이런 음영화장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이상한 건다 잘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되게 데일리한 걸잘 못하겠다. 눈썹은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탈색을 했어요. 눈썹을 에뛰드하우스 픽서에다가 컨실러 좀 밝은 컬러 섞어가지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쓰거든요. 탈색했을 때 분이 댓글로 언니 눈썹 탈색해서 안 보이게 할 거면 그냥 밀어버리지 왜 탈색하세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럼 넌 탈색하고 싶으면 머리 밀어버리니? 이 느낌이랑 밀어버리는 거랑 다른데 오늘은 좀 밀어버린 것 같네. 어떡하지? 이 티셔츠가 너무 저의 몰입을 지금 깨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셔츠를 이거 입으려고 가져왔는데 갈아입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. 아, 나 지금 너무 서태지 그런 거 같나? 몰라요. 저번에는 하하였는데 뭐. 아, 이 하트가 좀 열받는데? 절대 벗기는 귀찮아. 그리고 쉐딩을 하려고 하는데요. 여기 있다. 이 쉐딩으로 오늘은 후쉐딩을 좀 해주고 싶어요. 진짜로. 무서우니까 요 밝은 회색만 쓸 거예요. 왠지 여기만 이렇게 딱 보이니까 해주고 싶거든요. 여러분 저 쉐딩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. 아무튼 가족은 불쌍하다고 느끼면 진짜 답도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너무 실망해도 저 사람의 불쌍한 인생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.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결정을 못 내려. 저 사람한테 실망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? 아무튼 저 사람한테 실망한 거에 대해서 손절을 할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못하는 거야. 정말 어려워요.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도덕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사람, 뭐 인간성이 완벽한 사람 솔직히 있는지도 없다고 생각하고
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기 친구를 만들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부모,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저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.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잖아요. 나 자식인데 저 사람의 저런 것까지 내가 고려를 해줘야 돼? 이런 생각도 막 든단 말이죠.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다가 눈물도 났다가 막 그럴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유가 아빠가 이제 돈도 안 벌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가정에 좀 책임감 없고 그런 모습 때문에 엄마가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연자분도 분명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왔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바람 피는 타당한 이유는 되지 못할지언정 공감이 될거 아니야. 불쌍하고 엄마가.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도토리 좋아해? 입니다. 방금 약간 너 과자 좋아해? 톤이었는데 여러분 과자랩 들어보셨어요? 안 들어보셨으면 진짜 꼭 들어보세요. 치크는 이 옆에 이 머리카락 사이에서 스리슬쩍 나오는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. 아 머리 좀 그래도 고데기로 필걸.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터는 촉감직 인터넷 걸처럼 해줄 거거든요? 이거는 베카 하이라이터인데 언제 다 쓸지 모르겠고 묻혀서 이 눈... 저 이렇게 비파인 곳에 그리고 코 여기 볼에는 괜히 했군요. 점을 몇개 찍을까 봐요. 오늘 저거 사연 읽다가 주근깨 찍는 걸 까먹었거든요. 뭔가 파우더를 잔뜩하고 하니까 잘안 찍어지는 것 같아요, 점이.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었던 그런 이렇게 생각을 바꾼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만약에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, 저렇게 살아라, 너는 누구랑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면 존나 싫을 것 같은 거예요. 나도 그걸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생각했어요. 물론 좋은 가정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 부모는 나빠요. 나쁜데 근데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.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아이의 영역에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냥 그리고 막 그거를 되게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 상황이 마냥 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. 제 생각엔 그래요. 근데 제가 워낙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.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몰라요. 근데 요즘에는 냉소적인 게 별로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, 그리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는 하는데요. 몰라요. 저는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리면 둘리인 줄 알죠? 그래서 못 하겠어요, 잘. 이 메이블린 마스카라인데 오늘 속눈썹은 지금 위에 속눈썹 펌이 다 풀려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? 그래서 위에는 그냥 해준 느낌만 이렇게 내고요. 언더를 좀 많이 강조를 해보려고. 이게 좀 뭉치게 바르고 싶거나 좀 강조해서 바르고 싶을 땐 되게 좋거든요. 지금 보니까 렌즈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저는 사연자분의 행동이나 뭐 앞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? 이런 거를 조언하거나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요.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런 시기에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게. 차라리 뭔가 아예 더 나이가 들고 나면은, 그래, 엄마 살고 싶은 대로 살아. 아빠 살고 싶은 대로 살아.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, 나라면 저때 저런 상황이 나한테 있었으면 제일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,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다음에 립을 가져오겠습니다. 오늘 좀 유난히 잡담이 많았는데 선뜻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. 그렇습니다. 립은 일단 이걸 베이스로 발라볼 거예요. 완전 누드 컬러인데. 립스틱에 뭐가 먼지가 많이 묻었네. 손으로 좀 블렌딩해서 오버립을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오늘 바르려고, 고르려고 가져온 립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머지의 느와르 인더 립스틱 나이트 포 카카오라는 컬러고요. 거의 비슷하긴 한데 요런 컬러고요. 조명 이상해. 그리고 이거는 투쿨포스 쿨 허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입니다.
거의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투쿨포스쿨 이게 조금 더 진한 브라운이라서 이렇게 약간 옛날에 유행하던 투톤 그라데이션 립 여기 있다. 이거 제가 이것도 머지 제품이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할 말 많은데 제가 원래 이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산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샀어요. 근데 그 두 개를 그냥 하나는 가지고 다니는 용으로 하나는 집에 쓰는 용으로 그냥 썼단 말이죠. 근데 얼마 전에 이걸 가지고 나갔는데 편의점에서 뭘 꺼내다가 이걸 떨어뜨렸는데 매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후레쉬 비쳤는데도 안 보여. 그냥 거의 중간으로 끝으로 들어간 것 같아. 그랬는데 다행히 집에 하나 있는데 이게 오래된 것 같아. 이게 스콜이 말이 아니거든요. 이거를 진짜 조심스럽게 뭔가 응원이 될 만한 말을 했는지 생각한 중이에요. 응원해주고 싶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사연 보낼 때보다는 편해졌기를 바래요. 기도할게요.